우리가 즐겨하는 노래에는 12개의 음이 있습니다. 12개의 장조, 12개의 단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악에 사용하는 키는 24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24개 키다 하기 힘들죠. 여러 가지 스케일이 많지만 오늘은 저와 이 G 메이저 스케일. 자, 트롯의 80%를 소화할 수 있는 이 G 메이저, E 마이너, 샵이 하나 붙었죠? 그 스케일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은 80% 이상을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솔, 가장 높은 게 위에 솔. 솔까지는 잘 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완벽히 나야 연주에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이 최후 고점이라고 보시면 안 되겠죠. 더 위에 있지만, 위에 음을 잘 내야지만 솔을 낼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플레이를 자꾸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음이, 내가 내고자 하는 음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최고의 스승은 연습이라고 합니다.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즉, 트럼펫은 항상 말씀드리죠. 잘 떨어야 된다. 자, 1번. 선생님, 솔라시 도레미파솔. 잘 날까요? 솔을 내면은? 이렇게 해서 솔이 잘 나야 되는데, 안 나면은 도부터 해서 내려와서 솔의 감각을 찾고, 솔을 많이 내서 확실하게 내게 되면은 솔라시 도레미파솔. 천천히. 잘 됐으면은 옥타브 진행. 끝음은 선생님이 호흡이 다할 때까지. 그 다음, 2번은 1번을 텅잉하는 것입니다. 솔. 해서 솔까지 소리를 짱짱하게 만들어 주시고, 3번은 아래 솔부터 위에 솔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슬러링 연습입니다. 한 호흡에 힘들면은 중간에 쉬어주면 되시겠죠? 이렇게. 솔에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한 호흡에 하려고 자꾸 하다 보면은 폐활량이 느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호흡을 쓰는 요령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삼촌에서 자꾸 빨라지는 연습을 하면은 재미도 있고 호흡 쓰는 요령, 그리고 음이 상향할수록 호흡을 속도를 빨려준다. 내려올수록 풀어주고. 자, 4번은 3번을 텅이 짧게 해주세요. 솔솔이 자꾸 확인하시고요. 자, 이게 지금 8번까지 되어 있지만은 줄 수는 5줄. 요거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지만은 외우세요. 외우셔가지고 워밍업으로 사용하시면은 훨씬 좋습니다. 여러 가지 워밍업이 있지만 요거 천천히 하시면서 슬러링과 텅잉을 다 하신 다음에 즐겁게 노시면 됩니다. 자, 다음 5번. 자, G 코드가 되겠죠? 솔시레 솔. 요걸 가지고 립슬러, 텅잉을 하는 것입니다. 자, 5번. 천천히 하시고, 좀 되면은. 자, 6번은 요것을 텅잉. 안 되면은 자꾸 반복을 하는 겁니다. 저도 끝에 소음이 지금 잘안 나고 있습니다. 해서 6번까지. 그다음 7번은 저음솔에서 솔까지 천천히. 다음 마지막 텅잉합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8번까지 이 연습을 천천히 해서 자연스럽게 만드시면은 선생님들 좋아하는 트롯, 발라드, 뭐 여러 가지 노래를 80% 이상 하실 수가 있습니다. 키 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높은 음 내려서 샵 하나로 맞춰놓고 하시면은 즐겁게 트럼펫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G 메이저 스케일을 이용한 응용 연습 많이 하셔서 폐쇄, 더 많은 발전이 오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